지난 8월에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. 5월부터 4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된 겁니다. 다만 흑자 기조가 이어진 데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준 영향 때문입니다. 수입은 21% 줄며 감소액이나 감소율이 모두 수출을 크게 웃돌았습니다. 한편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54% 급감했습니다.